전 어릴 때부터 뚱뚱해서 놀림받았습니다. 야야, 저기 콧물쏘 지나간다. 여기가 한국이야, 아프리카야? 꼬리 여자라고 치마 입은 거 봐. 뱃살에 커튼 쳐놓은 것 같네. 같은 반 남자의 둘이서 매일 절 놀려댔죠. 아, 엄마, 나 진짜 살 빼고 싶어. 어머, 우리 딸 이제 밥 먹은 거야? 응, 나 진짜 독하게 운동할래. 도와줄 거지? 그럼, 엄마가 다이어트 전문가잖니. 옆에서 책임지고 도와줄게. 알겠어. 나 살 빼서 연애도 하고 보란듯이 놀리던 애들한테 보여줄 거야. 그 뒤로 엄마와 함께 매일 4시간씩 독하게 운동했습니다. 방학이 끝난 뒤 학교로 들어가자 주변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. 야야, 쟤 누구야? 몸매 개쩌는데? 우리 학교에 저런 애가 있었나? 전 학생 아니야? 놀리던 애들이 제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. 야, 나 콧불쏘거든? 그만 좀 쫓아올래? 뭐라고? 네가 콧불쏘라고? 말도 안 돼! 야야, 나 놀린 적 없어. 얘만 그런 거야, 얘만. 너 진짜 예뻐졌네. 넋 빠진 둘의 표정을 보니 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콧불쏘한테 까이기 싫으면 빨리 꺼져. 니네 꼴도 보기 싫거든? 에이, 왜 그래? 사실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. 맞아, 맞아. 가방 들어줄게. 이리 줘. 둘은 제 근처를 맴돌며 온갖 아양을 떨어댔습니다. 야, 그런다고 내가 니네랑 놀아줄 것 같아? 니네도 관리 좀 해라. 둘 모습이 딱 티몬과 품바잖아, 이 아프리카 동물들아! 둘을 뻥 차버린 뒤 저는 이제 자존감 높은 삶을 즐기고 있답니다. 몇 달 전 저에겐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. 그 일은 바로 구남친과 헤어진 일인데요. 사귀고 나서 초반에 구남친은 스윗했습니다.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외모에 대한 비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와,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냐? 사귄 지 얼마 됐다고 살만 디룩디룩 지네. 내가 무슨 돼지 사육사도 아니고. 나도 쭉쭉빵빵 날씬한 여자 만나고 싶다. 이렇게 제게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.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. 왜 그래? 그런 말 하면 내가 상처받잖아. 안 하면 안 될까? 나는 그냥 너 자체로 좋은 건데 너도 그냥 나를 좋아해주면 안 돼? 너 자체만 보고 만나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? 나니까 만나지. 구남친의 태도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죠. 결국엔 야야, 네가 여자냐? 우리 헤어지자. 라며 제 마음에 가장 큰 비수를 꽂고는 잠수를 탔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진짜 이뻐져서 복수해줘야겠다는 마음밖에 안 들었습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치아교정도 시작했죠. 그러자 용케 어디서 소문은 들었는지 잠수 탔던 구남친에게서 톡이 왔더라고요. 잘 지내? 너 많이 이뻐졌다? 그렇게 매달릴 땐 뒤도 안 돌아보던 놈이 선톡 온 게 신기했습니다. 모르는 척 누구? 하고 단답으로 보냈더니 나야, 네 남자친구. 나 후회돼. 우리 다시 만나볼래? 하고 칼답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전 너 인성 쓰레기랑은 안 사귐. 연락도 답장도 너노 카톡 보낸 거 캡처해서 페북이랑 단톡방에 올릴게. 하고 차단박았습니다. 정말 속에 남겨놨던 상처들이 싹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. 그 계기로 저는 구남친놈으로 인해 바닥쳤던 자존감을 올리고 제 스스로를 아낄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리고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지금 남친을 만나 잘 사귀고 있답니다. 제 친구는 뼈가 보일 정도로 삐쩍 말랐습니다. 우와, 너 밥 전부 다 남기는 거야? 응, 이거 다 먹으면 살찌잖아. 지금 몸매가 딱 좋아. 응? 지금이 좋다고? 뼈밖에 없는 것 같은데. 너처럼 뚱뚱한 애들은 이해 못해. 나 먼저 간다?
친구는 삐쩍 마른 몸매에 자부심이 장난 아니었죠. 아, 팔뚝 2mm 늘었어. 오늘은 물도 마시면 안 되겠다. 야, 너 어제도 밥 한 끼도 안 먹었잖아.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? 이게 다 체중 관리지. 너 단식 다이어트 모르니? 아니, 나도 아는데 넌 너무 극단적이야. 네 뱃살이 더 극단적일걸? 살 접히는 거 봐. 2주는 굶어야 다 빠지겠다. 뱃살이 이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지. 그리고 난 매일 운동도 하는데? 운동하면 뭐해? 벌크업 돼서 근육 돼지 되잖아. 남자애들한테 너랑 나 비교하면 전부 다 나 좋다고 할걸? 하! 웃기고 있네. 걱정해줬더니 또 시비 거는 거야? 좋아, 내기 한번 하자. 그래, 뭘로 내기할까 우리? 몸매? 어? 우리 둘 다 몸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야. 얼굴은 가린 상태로. 누구 몸매가 나은지 투표수로 결정하자. 어때? 콜? 그래, 너 지면 나한테 구리다백 사주는 거다. 대신 내가 이기면 너 앞으로 다이어트 금지다. 그렇게 저희 몸사진을 찍은 뒤 글을 올렸죠. 우와, 왼쪽은 기아 아니야? 유니세프 가실 분이 왜 이런 곳에? 뼈만 있는데 무슨 자신감? 왼쪽 몸매 진짜 극혐. 나 왼쪽 분봄 우리 학교 과학실에서. 뼈만 있는 인형이잖아.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저를 선택해 주었죠. 봐봐, 너 진짜 심각하게 말랐다니까? 아니야, 아니라고!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! 친구는 충격받았는지 주저앉아 펑펑 울더라고요. 전 너무 마른 것보다 평범한 몸매가 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. 얘들아, 하이! 야, 너 너무 야하게 입은 거 아니야? 이게 뭐가 야하냐? 아, 내가 입어서 그런가? 무슨 말이야? 너네가 입으면 하나도 안 야한 옷인데 내가 입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. 제 친구는 승부심이 강합니다. 뭐 승부심이 강한 것까진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보다 작다고 생각되면 무시를 합니다. 넌 오태가. 아, 진짜 못 봐주겠다. 굴곡이 없어서 그런가? 이게 앞이야 뒤야? 나는 봐봐, 그냥 아무 옷만 걸쳐도 오태가 사는데. 아, 역시 커야 라인이 잡힌다니까. 말을 왜 그렇게 해? 그럼 탑 모델들은 뭔데? 그거야, 평범한 기준에 맞춰야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? 넌 진짜 가슴 없으면 어떻게 살래? 어, 못 살지. 어, 그런데 너희들은 없어도 잘 사네. 아, 저걸 그냥. 말도 한두 번이지 매일 승부심에 무시까지 해대니 열받더라고요. 그러다 친구들끼리 수상 레포츠를 즐기러 가게 되었습니다. 그 친구만 유독 오래 걸리더라고요. 아니나 다를까 다들 레시가드를 입었는데 혼자 튀는 비키니를 입고 나왔습니다. 자, 꽉 잡으시고 출발합니다! 바나나 보트를 타는데 너무 시원하고 짜릿하더라고요. 재밌게 폭탄! 말을 한 순간 바나나 보트가 뒤집어지며 다들 튕겨나갔죠. 다들 재밌어하며 다시 바나나 보트에 타려는데 제 앞에 하얀 무언가가 둥둥 떠 있는 겁니다. 야, 너 가슴 뭐야? 뭐? 물에서 봐도 부럽냐? 친구를 쳐다본 순간 그제야 둥둥 뜬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. 친구의 구명조끼 안에 수영복 상의가 푹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. 여태까지 다 뻥이었으면서 승부심 부린 거야? 아, 어이없다 정말. 친구는 그제야 놀란 모습으로 허둥지둥 물 안을 휘젓더라고요. 혹시 이거 찾아? 바나나 보트 위에서 울부짖던 친구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답니다. 잠깐! 구독, 좋아요 남았다 이거!